팬미팅이라니 선 넘네. 잠시만. 아 근데 사실 저 민수님 엄청 팬입니다. 깜짝. 아 그래요? 10kg는 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가 나. 코끼한테서 5kg가 빠져나가는 거랑 코끼리가 5kg 빠져나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텐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와, 이 민수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점심 메뉴로 제육라면을 운동을 그렇게 해놓고 오르고 나서 이렇게 또 많이 먹는 걸 보면 네. 아직 정신이 좀 덜 차렸다. 와 지금 뭔가 눈앞에 지금 있는 게 완전 대자연 같은 느낌이에요. 봐보세요. 그죠? 와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봄이잖아요. 응. 이거 보세요. 와 이파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운동을 거의 그 체육관 안에서 하는 운동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오름의 영향으로 체육관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운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오름을 오르면서 한번 운동을 해보니까 아 내가 왜 체육관 안에서 그 운동하기 싫었는지를 알겠다. 네. 왜 며칠만 가면 힘들어서 안 가는지를 알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맛있는 요리를 또 해드리려고. 맛있겠죠 벌써? 장갑은 어디 갔어요? 장갑이요? 저희 그런 거 안 낍니다. 어때요 지금? 네? 힘을 맞아요. 아 너무 떨려요. 지금 이런 건 좀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뭐 배우거나 이렇게 했지 이렇게 또 얘기 나누면서 제가 또 요리를 이렇게 선물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소문으로는 저의 팬이라고 하니 아주 기쁘게 제가 준비를 또 해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입긴 뭐야? 이렇게 추운데 왔어요. 아니 진짜 무슨 진짜. 일이에요?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이렇게 부르고. 나 왜 오라고? 우리 바쁜 국장님이에요. 무려. 피디님 잠시만 이거 말 안 된 거예요? 오늘 제 팬미팅이라고. 예? 아니 이거 무슨 컨셉? 얘기 안 해줬잖아. 무슨 팬미팅? 아니 그러니까 팬미팅 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할 일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끝나고. 내가 무슨 팬이라고? 저도 아 근데 사실 저 민수님 엄청 팬입니다. 갑자기? 아 그래요? 갑자기? 아 그리고 저 오모고 너무 갑자기 컨셉 잡으시네. 아 오모고에 그 댓글 막 30개 달려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역시 우리 민수님 하실 때마다 근데 댓글은 많이 남겨요. 저도 사실 네. 팬입니다. 안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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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쓸 거야. 죄송해요. 뭐예요 이거 사요? 아니. 나 회사 가면 내가 혼날 건데. 빠졌어요? 어때요? 지금까지 6kg 뺐어요. 와 근데 진짜 티가 안 난다. 그쵸? 그래서 내가 장난 지금 배가 쏙 들어갔는데 지금 장난하니까. 오오오 좋아. 좋죠? 괜찮죠? 옆으로 딱 찍으란 말이에요. 뭘 주란 말이에요. 오픈 안 나요? 오픈은 안 되죠.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 나도 말 좀 합시다, 좀. 아니, 해보면서 어땠어요? 민수 씨는 이렇게 오름을 가면서 살 뺄 생각을 평소에는 안 해봤지 않아요? 평소에 안 했는데. 제가 항상 헬스장 간다 했잖아요. 헬스장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헬스장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그 흰색 벽, 그 회색 벽, 검은색 벽을 보면서 맞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걷고 살 빠졌나? 며칠 해봤는데 살 안 빠지면 또 기분 안 좋고 이게 그랬는데 맞아. 어떤 날에는 비도 왔다가 어떤 날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어떤 날에는 눈도 왔다가 이러니까 계속 다른 환경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냥 운동한다 뭐 이거 강박관념보다도 그냥 즐기는데 운동이 되네? 이게 되니까 갑자기 확 나는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 붉은 오름까지 네.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서 운동하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먹을 거에 대한 그 이게 맛있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근처에 저 집 칼국수 먹은 지 오래됐다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국장님이 약간 이게 생각 비슷하시는 것 같은데 살짝 생각 국장님 말씀 좀 죄송스럽지만 같은 우리 비계과거든요. 아 저는 막 여기 아
죄송해요. 아, 같은 일하고 죄송해요. 다르지만. 아니, 어느 얼음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그래도 근데 큰녹곰매가 제일 좋아요. 큰녹곰매 그죠. 올라가면 한라산도 딱 보이고. 진짜 확실히 한라산도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네, 제일 힘들었는데 딱 올라가니까 뒤에랑 앞이랑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왜 한 딱 10kg를 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10kg는 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티가 나요. 5kg 빼도 안 나. 티가 안 나는데 10kg는 빼야지 티가 나요. 티가 났죠. 혹시 네. 인정 씨는 살면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아, 저도 이제 있죠. 저는 사실 한 3, 4kg 빠져도 티가 많이 나요. 오. 네. 우리랑 처리되니까. 아니요, 국장님, 이렇게 저 민수 씨랑 이렇게 하지 마. 국장님도 이제 저희. 뭐가 됐냐? 이쪽이지. 나 이쪽이야. 보다 뭔가 사회생활이 잘못됐나? 너무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오! 지금 예. 살을. 근데 뭔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얼굴이 거짓말하지만 갸름해. 장난하지 마.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언제 오늘 장난 아니세요 혹시?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오모고 시작하면서 민수님이 이제 살을 빼겠다 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같이 한번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나도 한번 10kg를 빼자. 그래서 저는 이제 5kg 빠졌어요. 5kg. 진짜. 네. 어, 우리 국장님 아, 너무 티나요, 진짜. 네. 내가 지금 그리고 이번 근데 어떻게 내 전화 사회생활이 잘못됐나? 너무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빼셨어요? 아, 저는 저기 헬스장. 일단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고 술을 덜 마시죠. 일주일에 뭐 한 세 번 마실 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헬스장에서 워밍업이 이제 됐으니까 저도 이제 그 오모고에서 나왔던 그 오름들을 이제 하나씩 다니면서 나머지 5kg 빼려고. 이야! 이거 쇼츠를 무조건 써야 된다. 야! 우리 국장님의 다이어트. 와, 최고다. 아니 저는 진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헬스장에서 다니던 분들이 같이 또 오름 그리고 그래? 오름 올라서 같이 막 만나는 거예요. 어? 혹시 오머고 보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마음에 들면 서로 플러팅도 하고 혹시 오머고 남녀가 만나서 그러다 또 사랑도 이렇게 키우고.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좀 약간 반식이고 라면을 준비했는데 라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라면 먹으면 살찌지 않나? 살찌지. 아니 혼자만 먹게. 그럼 빨리 끓여주세요. 혼자만 먹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14일까지 5kg 나머지를 빼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같이 드세요 국장님 오늘은. 원래 국장님 드셔야죠. 국장님 드셔야 되고 왜냐면 진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아니, 근데 국장이 꼬드기 너무 쉬운 게 진짜? 아 진짜? 그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시간대가 4시밖에 안 돼. 이거 드시고 저녁을 이제 맞아 저녁 안 먹어. 안 먹어. 저녁에 약속 있는데.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잠깐 산책 한 30분 정도만 하고 딱 그거 하면 산책? 지금 산책 하실 생각 없어 보이시죠? 지금 전혀 없어 보이시죠?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갑자기요? 라면은 남이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 이렇게 행복해 하실 거면서 아 근데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행복하실 거면 아니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하실 거면 다이어트 그냥 하지 마세요. 네네 지금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국장님 라면 나의 최애. 아 나 진짜 별짓 다 하는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역시. 너무 맛있어. 자 아니 이게 먹게 되네. 저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먹으면 뭐예요 이랬는데 오름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여러분들 온다고 해서 제가 도시락을 좀 싸왔습니다. 도시락? 두부. 야, 제가 오늘 아침에 잘 안 찌는 거. 몸에 좋아가지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또 두부예요 두부. 말은 잘한다. 오늘 먹고 오름! I know you always say that you're alright, and you wanna talk on the low. And if you wanna pick, baby, we can. But the rooftop on your.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화가 9화거든요. 오 벌써? 제 마지막 10화 남았어. 지금 저희 PD님이 완전 골머리 라이프. 왜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중 하나가 먼저 왔어. 어, 뭐야? 마지막은 한라산 아닙니까? 어, 나도 봤어요, 그 댓글. 국장님이 같이 가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아니, 또 물귀신 잡고. 최근에 한라산 언제 갔다고 그러세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죠? 아, 어떻게 10년을 강산 변한다는데.